안녕하십니까. 모구 산장입니다. 오늘 돌하르방이 준비한 영상은 손바닥 선인장입니다. 이 영상의 그 장소는 제주시 애월읍 그 해안가 근처입니다. 키가 3m가 넘고 폭이 6m가 넘는 아주 대형 선인장입니다. 이렇게 노란 꽃이 활짝 피기 시작을 하였습니다. 이 꽃이 지고 나면 가을에는 열매가 빨갛게 익습니다. 그 제주도는 이제 화산섬입니다. 그 제주도에는 그 남대림과 온대림, 한대림까지 공중하는 세계 유일한 그 생물 자원 보고인 섬입니다. 그 생물 종만 해도 9,787종이 예, 넘는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. 방대한 그 생물 자원은 그 식생활, 부티, 의약품 등의 그 활용 가치가 무궁하며 지금은 그 체계적인 그 연구와 그 활용 방안을 그 모색하고 있습니다. 그 제주도에서 자란 그 손바닥 선인장은 끈질긴 생명력을 그 보유합니다. 돌하르방이 어릴 때 이 선인장을 가시가 많아서 말라 죽으라고 돌담위에 올라 놨더니만 흙이 조금도 없는 그 돌담위에서도 까딱없이 그 장수처럼 그 버티고 자랐습니다. 그 선인장은 폐왕수라고도 하며 오래 사는 제왕이란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. 그 선인장에는 그 식이섬유와 칼슘, 철분이 그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비타민과 플라보노이드도 많이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약의 효능이 아주 뛰어납니다. 그 선인장을 집 주위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 뱀, 쥐, 그 도둑도 방지합니다. 그런 만큼 그 선인장 옆에는 그 얼씬거리지를 못합니다. 그 가시가 워낙 그 날카롭습니다. 그 선인장의 그 효능으로는 그 뼈 건강이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다이어트 식품입니다. 또 당뇨와 항암 작용을 합니다.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. 100가지 병을 낫는다 하여 백년초라고도 불리는 선인장입니다. 그 중약 대사전에는 그 기관지 천식, 폐질환, 위염, 장염, 신장염, 고혈압, 당뇨, 또한 그 심장병, 신경통, 관절염 등의 그 효능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. 이 선인장으로는 그 치약도 만들고 비누도 만듭니다. 그리고 그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하는 그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 우리 선인장입니다. 그 서양에서는 이 선인장을 그 식재료로 씁니다. 그 껍질 까서 그 샐러드로 그 활용해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식품으로 개발해서 그 활용을 합니다. 그 우리나라는 주로 야공으로 많이 씁니다. 이 선인장 열매를 그 이제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구멍을 내서 사이다에 이제 하루 정도 이렇게 담가두면 끈적한 액체가 많이 우러납니다. 이것을 우리가 마시면은 우리가 목이 시원하고 그 위장 건강 이런데 아주 그 탁월하게 그 좋은 그 효능을 발휘하는 그 선인장입니다. 선인장은 제주도 그 서부 쪽 그 지방에 그 많이 재배를 요즘은 합니다. 길가에도 많습니다. 이 선인장은 이 바닷가에 그 바닷물이 올라오는 곳까지도 그 선인장은 끄떡없이 자랍니다. 흙이 없어도 자라고 뭐 바닷물도 끄떡없고 뭐 어떤 낙조권에서도 자라는 것이 선인장입니다. 생명력이 아주 그 탁월합니다. 그 이렇게 꽃이 피면 그 상당히 그 아름답습니다. 그렇지만
그 가시가 워낙 그 억세기 때문에 그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서 만지면 그 큰일 납니다. 이렇게 그 예쁜 노란 꽃을 핀 선인장, 이것도 제주도에서 자라는 선인장 치고는 초대형 선인장입니다. 그 오늘 돌하르방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